안녕하세요. 국어 공부의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학생들을 접해보면서 성적이 가장 안 오르는 유형의 학생들을 보니까 상식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상식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해력, 판단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 그 중에 지식, 특히 어휘력에 대해서는 제가 앞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판단력 차원에서 상식이 부족한 경우를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괄호 열고, 을 아직 모르지만 병, 괄호 닫고 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선택지 2번에서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이 선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첫째, 괄호를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괄호만 제거하는 거냐? 아니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함께 제거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셨나요? 결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정답은 괄호만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보자면 여러분 신발을 제거하라 그러면 신발만 제거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신발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발목을 싹둑 잘라서 같이 제거하는 거죠. 그런 건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 괄호를 제거하라 그러면 괄호만 제거하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제거하는 거는 운동화를 제거할 때 발목도 같이 잘라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뭐였냐? 그래, 괄호만 제거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문장이 진짜 자연스러운 문장이야?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 문장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가 틀렸다. 근데요, 개인의 언어 감각에 따라서 이 문장을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의 상식은요, 이 문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씨, 나는 이 문장이 부자연스러운데 어떡하지? 뭘 어떡하긴요. 이제부터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수많은 기출 지문 문장들을 접해보면서 아, 시험에 나온 자연스러운 문장들은 이런 거구나, 계속 감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보였던 사례에서 괄호를 제거한 데의 의미를 헷갈렸거나 혹은 괄호를 제거했을 때 그 문장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면 또 나의 잘못된 상식이 뭐가 있을까 탐구하는 자세로 기출문제를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상식적 판단의 차원을 계속 높여가야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시험을 잘 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었나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친구들의 상식은 과연 올바른지 한번 테스트해보길 바랍니다.